코타님들,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겠지요? 또 뭐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다육이로 봤을 때는 색감이 되게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띄게 돼서 저는 좀 한편으로는 좀 기대가 돼요. 다육이 색감이 예뻐지기 때문에. 아이고, 지금 여러분 너무 막 이쪽에는 차들이 많이 다녀서 시끄러워도 좀 이해를 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또 다육이 판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제가 요만큼은 제가 농사 진 아이들이네요. 그래서 오늘 아주 저렴하게 판매를 할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찜콩을 날려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입꼬지로 키운 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입꼬지로 키운 아이는 섞였어요. 어떤 아이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SP로 가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냐면은 번호를 붙일게요. 이 아이는 8번으로 가겠습니다. 얘는 3,000원이에요. 3,000원. 여러분 잠깐만요. 자, 8번이고요. 요 아이는 SP고 8번입니다. 8번. 요거는 멀로거든요. 멀로 이렇게 3두, 3두인데 요 아이는 뭐냐면 적심이에요. 적심 군생이고요. 가격은 3,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멀로, 적심, 군생, 3,000원이고요. 번호는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입꼬지에서 나온 거거든요. 드라큐라 철아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입꼬지 한 거기 때문에 좀 싸게 가겠습니다. 드라큐라 철아는 가격 3,500원입니다. 자, 드라큐라 철아 3,500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사포테의 철아예요. 사포테의 철아가 요거 빨갛게 물들어서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좀 자르기를 해서 번식해 놓은 거라 싸게 갑니다. 자, 사포테의 철아 가격은 3,5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링고스타 철아가 이렇게 약간 무슨 색이라고 할까요? 연두빛을 내면서 형광빛을 내면서 되게 이쁘죠? 링고스타 철아는 가격 3,500원에 제가 판매를 하겠습니다. 자, 링고스타 철아 가격 3,500원입니다. 요거는 단엽 헬리아거든요. 저는 예전에 요 아이를 10만원에 사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단엽 헬리아가 비쌌을 때 입꼬지 하나만 해도 5만원, 10만원에 팔렸던 그런 종자입니다. 아유, 그때 사셨던 분들은 정말 찐매니아입니다. 입꼬지 한 아이들을, 조그만 아이들을 저희 매장에서 5만원, 10만원에 사가셨어요. 참, 이 창이 우리나라에서 한참 유행했을 때 이렇게 인기 있던 아이입니다. 지금도 물론 되게 이뻐요. 단엽 헬리아 5,000원에 가겠습니다. 5,000원. 자, SP 금입니다. SP 금이고요. 요 아이 되게 금 예쁘죠? 가격은 7,000원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니틀 잼인데요. 원래 니틀 잼이 보통 이렇게 그 깍지벌레가 좀 생기죠. 그런데 제가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요 니틀잼을 제가 그 관리를 할 때 메모드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살균 살충제 또 다른 것도 썼는데요. 와, 여러분 깍지 하나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조금 뭐라고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니틀잼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합식이에요. 그래서 분하고 판매를 같이 할 건데요. 분하고 판매 19,000원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뭐냐면은 굳혀진 아이고요. 니틀잼이 또 이렇게 수용으로 나오기도 좀 힘들어요. 제가 한 2년 정도 키운 것 같습니다. 자, 니틀잼 화분과 함께 19,000원 완제품으로 갑니다. 왜냐면 이거 이렇게 또 여러분 또 심기가 심고 이렇게 키우기가 어려워서 제가 분째 판매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라울입니다. 라울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합식이에요. 합식이고요. 이렇게 지금 가만히 있어봐라. 여러분, 제가 이거를 얘를 어디다 갖다 놨을까?
잠깐만요, 여러분. 어디다가. 요 아이는 제가 2만 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분하고 지금 이 식물하고 라울 합식입니다. 모둠이에요. 모둠 합식이라고도 하고 모둠인데요. 이렇게 지금 분하고 아름다운 라울은 가격은 분하고 완제품으로 2만 원에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쭉 보시고요. 자,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사이즈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사이즈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 아무거나 명품이라는 그런 호칭을 붙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명품은 어느 정도 포스도 있어야 되고요. 오랜 세월 이렇게 뭐냐면은 명품으로서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트로이 철화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예전에 우리 그 한국에서 수입이 들어왔어요. 호주에서 제가 들어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저희는 잠뱅이네 그 농장에서 받았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매장에서 1세대 트로이는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로이 정품을 제가 이렇게 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래 이 트로이 철화가 예전에 상당히 유행을 했었어요. 엄청 유행을 했었고 그 매니아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품종입니다. 제가 이거 2016년 정도부터 확실히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 시점부터 번식을 했고 또 그 시점에서 생얼에서 철화로 만들어서 이렇게 작품성 있는 아이로 만들기까지 되게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싸게 판매가 안 되고요. 저도 이렇게 묵은둥이로 키우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고 어떤 이렇게 작품성 있는 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격이 좀 상당히 비쌉니다. 자, 트로이 철화는 가격 68만원이고요. 분은 이게 부여분입니다. 이게 부여분인데 부여분은 별도입니다. 이렇게 지금 부여분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제라늄도 마찬가지고 다육이도 5년 10년 이렇게 분해서 있어도 괜찮다는 말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요 아이도 여기 이 분해서 있은 지가 2016년인가 하여튼 2018년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분갈이 안 하고도 이 아이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하고 있고 되게 멋진 모습을 하고 있죠. 그거는 여러분 뭐냐면 수제 액기스, 그 다음에 칼슘제, 그 다음에 살균 살충제를 줬고 그렇게 그 관리를 하면 여러분 이렇게 분갈이를 안 하셔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얘를 나는 이렇게 다져진 아이들이 싫어, 나는 크게 키울 거야, 그러면 분갈이를 하셔도 되는 겁니다. 분갈이를 하시면 좀 크게 키울 수가 있는 거고, 분갈이를 안 하시면 이렇게 아이들을 굳힌 아이로 이렇게 통통한 아이로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트로이 철화는 완전히 물이 들면 놀이끼리 한 모습과 라인을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니아 분들이 상당히 좋아했던 그런 품종입니다. 자, 사이즈 보여드릴 거고요. 사이즈는 여러분 얘가 물탱이가 아니에요. 얘가 굳혀진 아이기 때문에 지금 사이즈가 지금 보시면은 잠깐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전체 사이즈는 한 21cm에서 잠깐만요 21cm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굳혀진 아이기 때문에 어떤 대품의 관점에 봤을 때는 30cm가 넘는 아이를 굳혔다고 보시면 돼요. 굳혔다는 표현은 오랜 세월 이렇게 아이가 다육이는 오래되면 이렇게 입장이 작아지면서 도톰해지죠. 그런 식으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트로이 철하고요. 요 아이는 명품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그런 말을 해드리고요. 가격은 68만원입니다. 화분 제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정말 오늘은 따뜻하네요. 근데
내일 새벽에 영하 3도로 예고가 돼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진다는 얘기죠.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다육이들 보시고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와, 예쁘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